구독자분 한 분이 두달 전에 식전에 키토산과 HCA를 섭취하고 식후에 CLA를 섭취한다고 하셨어요. 이게 이렇게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두달 동안 이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. 식전에 키토산과 HCA를 드신다고 하셨어요. 우선 제가 저번에 키토산만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키토산은 그냥 갑각류 껍질이기 때문에 드시는 거 추천한다고 말씀드렸고요. HCA는 하이드록시 시트릭 액시드죠. 그리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에서 추출한 식품인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. 미국 임상 실험에서 미국 뚱뚱한 하고 또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는 미국인들이 이것을 먹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걸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이 양을 HCA는 양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.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성이 150mg씩 6주 동안 섭취를 했는데 간 독성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5주 동안 치료를 했던 사실이 있고요. 간 독성은 발생을 하면 황달이나 콜라색 소변을 보거나 피곤하고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발현이 되고요. 또 어떤 케이스는 간을 이식한 케이스도 있어요. 근데 제 경우도 저도 과거에 HCA를 먹으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부작용을 그때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 CJ 제품이었는데 광고하니까 그 당시에 그 CJ가 저희 회사였거든요. 제가 다니던 회사였는데 광고를 하니까 이게 뭐 부작용이 없겠지, 잘 만들었겠지. 그러면서 저도 먹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섭취하고 있죠. 굳이 외국 케이스 보지 않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HCA 먹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 많겠죠. 뭐 몇만 명 이상 될 텐데. 그렇다고 해서 간독성이 일어났다는 케이스는 실제로는 없긴 없어요. 없긴 없었지만 그래도 HCA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데 간독성 때문에 또 많이도 먹지 못해요. 아주 많이도 먹지 못하고 실제로 제가 먹고 운동을 해봤는데 저는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. 이 HCA를 먹었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HCA는 추천은 하지 않아요. 추천은 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들은 있었지만 또 실제로 많이들 먹고 있지만 부작용이나 간독성이 생기진 않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식후에 CLA를 드신다고 하셨어요. CLA는 공액 리놀렌산이고 보통 홍화씨 기름에서 추출을 한 식품이고요. 체지방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죠. 그런데 알려진 부작용은 없어요. 그래서 CLA는 지금 어차피 적정량을 드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